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유진의 좌표정복기 올려준 영상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원래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2주차 올리고 나서 6주차가 올라왔거든요. 영상에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리뷰를 못 올렸네요. 엄마하고는 통화는 했어요. 그죠? 엄마하고 통화해서 뭐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연성 알러지 검사하고 조금 더 추가 조치를 하기로는 이야기했는데, 이 영상에 대한 리뷰를 못 올렸네요. 오늘 올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주소 카피가 좀 한가쳐져서, 올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8주차가 올라왔네요. 6주차 요거 영상 리뷰하고, 8주차 영상은 명절 연휴 끝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주차에도 보시죠. 4주차까지 이제 아이가 급격하게 발달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눈맞춤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 공감들 갖다 이루는 이런 반응들 갖다가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리로도 어떤 그 자기 의사 표현을 갖다 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6주차 들어갖고 아이가 더 많은 반응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 요약을 해놓은 것들이 9분 56초에 있네요. 9분 56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요 정도 9분 46초쯤부터 있네요. 요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볼까요? 이게 써머리 해놓은 거 보니까 아이 컨택은 눈맞춤이 유지되고 있고, 자기 자극 현상, 감각 추구 현상이죠. 이거는 매우 적다. 거의 찾아보기가 없다. 보기가 힘들다. 지금은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갖다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그레시언, 이거 잘 모르는 단어네요. 어쨌든 아이가 되게 그 공격성이 증가한 것들을 갖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놀이 참여가 증가했고,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인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감적인 반응들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렇게 되게 그 약간 이상한 행동이나 바보스러운 행동, 허명 반응 이런 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뭐 이상스러운 행동이 주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이제 허명 반응이 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확 반응하고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한달두달 거치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게 흥미가 증가한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가, 보세요. 감각적인 안정이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눈맞춤이 어느 정도 궤도에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니까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상태가 시간이 간 거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재밌다,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자기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시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어떤 뜻이니까 증가한다고 해놨죠. 아이가 그러니까 상호작용 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 학습을 이제 해가는 거예요. 소셜 스킬, 사회적인 스킬이 갑자기 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찰에 의해서 서서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안정적인 눈맞춤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감각추구 현상은 줄어들었다. 감각추구라는 것들은 아이가 사람하고 노는 현상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감각이나 사물하고 노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추구 현상은 줄어버린 거예요. 줄어버리면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이 느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상호작용 시도가 는다든지 참여가 는다든지 인지가 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더불어 공격성도 증가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좀 이따 영상을 볼 텐데 이 공격성이 증가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가 좋아질 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신경질, 짜증, 화를 냄, 땡깡 막 이런 게 듭니다. 근데 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겠지만 여동생한테 되게 공격적 행동들을 갖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들이에요. 긍정적인 행동인 걸 갖다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로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요구를 관철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요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즉 자폐 아동들이 이제 눈 맞춤을 한다. 그러고 한 달 정도가 경과하면 짜증, 신경질, 땡깡이 늘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모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스킬이 이제 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해서 뭔가를 갖다 관철해야겠다는 욕구가 형성되니까 그게 땡깡 신경질로 나타나고요. 동생은 만만한 존재가 되니까 동생한테는 공격적인 형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한 두 달 정도 가면서 다시 재조정을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엄마가 좀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분 4초 정도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는 이거 전체적인 것들이 개선되는 걸로 느껴지고 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지만 아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써놨어요. 지금은 이제 초반에 한 달 사이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는 거죠. 보지 않던 애가 본다. 호명 반응을 못한 애가 호명을 반응하니까. 즉 감각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 소셜 스킬 하나하나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지적해냈어요. 이 변화된 것들 갖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7초 파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파트로 되게 재미난 파트, 재미난 데보다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엄마는 이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여기 이제 아이가 이 껌껌한 데서 뭔가를 갖다 요청을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청을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보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엄마를 갖다 손을 끌어 당기는 거예요. 당겨갖고, 그죠? 그래갖고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소리가 참 여기는 전달이 안 될 텐데 나중에 영상을 보세요. 아이가 보면 그래서 엄마가 몸 해달라고 엄마가 참 잘해요. 알아갖고,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이가 아무래도 쉬를 하고 오줌을 싸고 나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해달라고?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네가 왜 올라가야지? 라는 어떤 지시를 하니까 아이가 그 지시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이 그 자기의 요구가 실현되는 속에서는 그 요구가 이렇게 절실한 곳에서는 엄마의 지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 훌륭한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그러고 나서 아이가 자기 기저귀 벗겨달라고 손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엄마 기저귀 벗겨달라고 얘기하니까 하고 또 기저귀도 씌워달라고 아이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이 과정들을 보면 아이가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저귀 오줌 쌌어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라는 요구를 갖다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요.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고 기저귀를 가리키고 올라가서 벗겨달라고 몸을 내밀고. 즉 아이는 아직 이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요구를 갖다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찰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행동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아이는 엄마가 보이고 엄마의 소리가 느껴지고 엄마가 말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자폐적인 행동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자폐를 정확히 말하면 벗어나고 있는 행동이죠. 자, 그리고 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5분 48초에 보면 이게 5분 48초에 엄마가 써놨는데 아이가 감정이 이입된 방식으로, 그죠? 감정 공감대가 있는 상호작용을 갖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도 똑같은 엄마 흉내를 내면서 매우 즐거워하는 엄마 흉내를 내면서 매우 즐거워하는 이런 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장면을 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여기 보면 이제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자주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이건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건 되게 자주 이제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애들이 보자마자 재밌다 흥미를 느낀다라는 게 보자마자 재미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재밌다 흥미있다라는 건 그 행위를 갖다 반복하면서 그 재미를 갖다가 학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납니다.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자마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그건 원숭이에요. 이 아이는 그 행동을 갖다 따라할 때에 발생하는 재미를 갖다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가 엄마가 아이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날 따라하도록 아이한테 자극을 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도록 도와주 그 요청을 하는 게 플로우 타임 스킬이잖아요. 아이한테 애교를 떠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아이가 능동적으로 엄마 흉내를 내고 그 재미를 갖다 같이 느끼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 행위들은 아이가 능동적으로 엄마의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공동의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자폐적인 행동을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즉 아이가 완벽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시각처리, 정상적인 청각처리, 사람에 대한 관찰, 엄마의 놀이관찰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모방이 쌓여가면서 감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모방까지 간 거예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게 결국은 자폐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8분 30초 가면 이제 엄마가 동생에 대해서 아이가 좀 공격성을 보인다라는 장면들 갖다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엄마가 여동생을 갖다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죠? 동생을 갖다 이제 만져줍니다. 이게 동생을 갖다 인지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아이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동생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보이면서 관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이가 자폐를 벗어나기 이전에는 동생에 대한 관심을 갖다 적극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예? 아이가 그냥 엄마나 아빠는 이 아이한테, 어떤 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배려를 갖다가 자기 요구가 실현되는 관계 맺기가 이루어져서 아이가 쉽게 엄마 아빠를 인지를 해요. 그런데 이 동생을 갖다 인지한다? 이거는 동생은 이 아이한테 주는 구체적인 그 도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을 인지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이 아이가 비로소 자기 이해와 무관하게 사람이 관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간간이 그 여동생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대한다고 엄마는 그게 매우 두렵다. 그런데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체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대지만 그러고 이런 행동은 전에 절대 볼 수 없었던 행동이다. 이 동생을 갖다 지금 어깨동무를 하죠. 그리고 자꾸 얼굴을 갖다 만지죠. 껴안죠. 이런 행동도 있습니다. 지금 되게 평화로운 애정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때로 동생한테 굉장히 거칠게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 요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요구는 전에도 있었죠. 요구는 전에도 있었지만 사람한테 그 요구를 관찰시키려는 노력과 의도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노력을 갖다 안 하고요. 동생한테 노력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유진이는 이제 뭐냐면 자기 요구를 갖다가 사람하고 관계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세련되지가 않은 거예요. 세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8개월, 9개월, 10개월 때 하는 첫 번째 굉장히 적극적 의사소통이 뭐냐 하면 배고플 때 젖병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너 배고파? 우유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저귀가 축축해도 얘기합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진이는 땡깡 신경질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마 동생한테 어떤 굉장히 거친 그런 행동들을 갖다 나올 때 되는 유진이가 동생을 갖다 해치거나 어떤 그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동생한테 어떤 걸 바라는 게 있는데 동생이 자기의 요구를 갖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거친 행동을 갖다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 요구를 갖다가 강제로 실현한다든지 관철시키려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연령에 맞는 그런 행위를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은 거죠. 이런 과정들은 뭐냐? 에러죠, 에러. 잘못된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갑니다. 그때 엄마가 계속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아이는 학습이 되고 다시 행동이 수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 4주 정도까지 아이의 감각체계가 유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했어요. 빠르게 변하면서 아이가 시각처리나 청각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의 관찰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6주차 들어서서 나타난 변화는 관찰을 해서 단순 모방하는 걸 넘어갔고 굉장히 인지적인 행동들을 하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는, 상호작용을 길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인지가 발달했다는 측면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3분 15초에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3분 15초. 엄마 아빠가 저 기록해놓은 게
아이가 새로운 놀이를 갖다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새로운 놀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놀이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시도를 하는 이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 변형시키면서 어떤 놀이를 갖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도를 한다는 건 이거는 이게 단순 장난이 아니라 이게 인지적인 탐구학습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물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놀고 저렇게 가지고 놀면서 그 놀이를 갖다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 그 사물에 대한 인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진이가 사회적인 관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인지 발달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 아이가 연령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 지능의 퇴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계속 하는 거 보면 아이가 탐색과 학습을 인해서 자기 행동에 반영하는 게 상당히 속도가 있게 올라오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리뷰가 늦어져서 유진이 부모님한테 제가 미안하고요. 8주차 리뷰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